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공처법이 된다면, 통과된다면, 그들의 야욕이 충만되리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들은 틀림없이 4월 총선에서 폭망합니다. 바로, 선거법과 불법 선거, 를 갖다가 만들어 선거법 체제를 게임 룰을 판개치고 자기들끼리 국회의장이 행동대장이 되어서 또 집권당 플러스 사보태기 이런 세상의 괴물 같은 그런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설령 선거법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만까지 만들어내고 나면은 앞으로 4월 총선은 그들은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는 신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지지 세력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선거부정이라는 울산 선거가 선거부정이라는 그런 결론, 네? 도달하는 바로 어떤 정점의 시간계 딱 합치될 경우는 대한민국은 대폭발합니다. 부정 선거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또그 외에 대형 사건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병합돼서 대한민국은 긴긴 화산 폭발로 이어진다는 바로 이것. 가능하다. 그래, 공수처법은 밀어붙였지만 국민의 힘은 밀어붙일 수 없다는 필연을 아마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단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결국 지난 5월에 북한의 본격적인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고 또 장사정포 발사가 시작되고 그래도 침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념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상기를 해보십시오. KBS의 송민정 기자, 송현정 기자 1대1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민정수석 때이송 기자가 대통령과의 그 어떤 만난 인연이 있었다는 그런 취재 기자로서 뭐 그렇지 않겠나 이런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흘러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KBS 기자니까 노련한 기자니까 인터뷰에서 틀림없이 속으로는 그렇겠죠. 이게 우리 편이니까 뭐 KBS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의외에 송현정 기자의 날카로운 대통령 말이 길어지면 탁탁 끊고 탁 송곳 같은 질문 이래서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른 언론인의 인터뷰 태도 하나 집권 세력 측에서 보기에는 괘씸한 또 뭐라고 몰았을까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1대1 인터뷰가 역풍을 불렀습니다. 6월 달에 보십시오. 6월 달에. 금년 6월 달입니다. 6.25 남침한데 대못을 대통령이 박은 거 기억하십니까? 김원봉을 칭송을 했습니다. 추념사에서. 현충원에서. 김원봉이 누굽니까? 예?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요? 한일동맹의 뿌리라, 한미동맹의 뿌리라고요? 이자는 북한 창설의 주역입니다. 북한의 노동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6.2의
6.25의 공헌자입니다. 6.25 남침을 한 공헌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고 함께 가는 김일성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소위 김원봉이가 있던 사진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자를 국군 창설의 뿌리라든가 한미동맹의 뿌리라고 얘기해야 되는 추념사나 그날 대한민국 산하가 얼마나 분노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장기표라는 그 상당한 그 진보, 순수한 진보 지식인이자 정치인, 아주 훌륭한 내면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문은 운동권, 사쿠라 운동권이다 하면서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기표 정치인이.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시진핑이 갑자기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에는 상기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되살아난 안도가 그들은 죽어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도와줬고 또 중국이 도와줬는데 확실하게 중국이 도와줬습니다. 지20 끝나고 6월 마지막 오사카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바로 판문점에 와서 만나는 바로 그런 연출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들러리를 쓴 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 트럼프와 문은 바로 이 순간이 발목 잡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서로가 발목 잡히는, 서로 같이 가는 듯 했지만 발목 잡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러리 썼지만, 들러리를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쓸 때는 물러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는 김정은은 겉으로는 고맙다, 속으로는 야, 대한민국 내가 먹을 거야. 이 야욕. 서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였죠. 그러나 결국은 트럼프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이가 서로 복잡한 역학관계를 내면서 대한민국은 그 다음 순간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자, 이제는 통미봉남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직거래한다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너희들 여기 끼지 마. 여기 끼지 마. 언제 감히 끼고 있어? 바로 안면 모를 수 있습니다. 7월이 되자 갑자기 죽창가를 불러댄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국입니다. 한간에서는 이 조국, 이름을 왜 하필이면 My Nation, 조국이라고 지었느냐. 그거 어떡합니까? 성이고, 이름이 그런데, 그거는 조상에서 지어주는 건데요. 이 조국이 죽창가를 불렀습니다. SNS에. 그리고 반일운동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12척의 이순신 배를 말하면서 서로 반일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한, 미, 일 국가 안보를 타이로 이렇게 결속으로 묶여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의 시스템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에 오이라 외상과 한국의
김종필 전 총리가 같이 회담을 한 것은 세계가 격찬을 했습니다. 아,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한일 의정서를 교환하고 이제 평화의 길로 또는 둘이 번영의 길로 나가서 사실상 가장 성공적인 한국적 회담이 한국의 회담이라고 했고 또 일본의 가장 일본의 회담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두 나라는 정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깊은 결속 속에서 오늘날 한미관계를 발전을 시켰는데 바로 이것을 깨기 시작한 것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역사 인식이 소위 좌파학자라고 불리는 좌파학자 정도가 아니죠. 친주사파의 대부라고 사상적 대부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이죠. 한양대학의 리영희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 거기에 열광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인식의 출발, 역사인식이 오류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위 운동권적 사고의 유형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리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틀림없이 조명할 겁니다. 결국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반일 7월 달에 불화수소라든가 에칭가스 있지 않습니까? 포토레지스트라든가 또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세 품목을 갖다 딱 규제를 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보 문제를 민족 감정으로 다루더니 뭘 자꾸 했어? 민족의 감정이 과거까지 따지는 과거 7, 8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새롭게 역사를 조명하면서 불매운동을 시키고 온갖 또 프레임을 갖다가 정략적 정치적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또 과거의 적폐청산을 또 한번 이념적으로 없애려 하는 그런 못된 그러한 사고가 누군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국제정세는 엄정합니다. 지소미아 파기. 한일 협정이 사실은 그건 한일 간에 맺은 거지만 그게 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의 기초입니다. 그걸 갖다가 알면서 탁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소미아?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래? 그렇게 나와? 안 해. 딱.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굴종하는 자세로 가야만 하는 그런 역사성 또는 외교성이 지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외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익이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강경화란 외교 능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가 외교 장관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외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민족 감정으로 무엇을 잡고 정치, 국내 정치 또 김정은이가 제일 바라던 것이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시진핑이 바라던 것이 바로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왜? 지소미아가 있으면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거기에 패권을 다투고 있는 또 패권의 가장 헤드가 있는 지금 태평양 전략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참 지소미아 파기는 기가 막힌
완전한 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김정은이도 좋아했을 것이고 시진핑은 더 좋아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좋아했을 겁니다. 왜 했을까요? 그것을 갑자기 왜 지소미아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 꺼내들었을까요? 그것 또한 나중에 역사가 밝혀질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하여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수호자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60, 70%가 반대했던 그 학교까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국 안 돼. 조국 법무장관 안 돼. 나라 망해. 하면서 촛불을 들고 그렇게 힘차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어서 그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그 폭염 속으로, 풍랑 속으로, 경랑 속으로 내몰았던 조국을 결국 법무장관에 시키고, 10월 3일에 국민혁명, 그 무서운 국민의 그 광화문 광장 청와대 저기 동화면 세점, 그 다음에 시청 앞 서울역까지 꽉 메운 보고서 이 정권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그들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은 그다음부터 국민을 의식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잠이 안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혁명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광훈 목사, 그 다음에 야당 시민단체, 또 시골 온 군데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국민들이 항상 이 정부에, 이 정권을 대고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포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효는 국민의 포효입니다. 네. 조국 게이트, 문정부, 지소미아 파기, 조국인명 강행. 근데 여기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검찰은 이미 검찰의 중립의 가장 두 가지 요소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첫째가 검찰의 독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입니다. 여에도 속하지 않고 야에도 속하지 않는 엄정한 판결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수사기관, 헌법적 중앙수사기관은 이거 하나가 검찰이 최상위 헌법에 되고 지금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학,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 출신인데 경희대학 헌법학 교수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가 조선일보에 3개월 전에 기고를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 딱 일곱 글자의 제목입니다. 이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강제로 밀어붙여서 될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이 정부입니다. 국민의 힘을 잘 모르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 4 플러스 1이라는 거기서도 지금 반기가 들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안 돼. 공수처법 안 돼. 민주당 내에서도 안 돼. 안 돼. 지금 조응천 의원,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도 조국을 향해서 자기의 은사, 대학원 박사과정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박사과정 지도교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의 두 가지 문제점을 딱 질문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묵묵무답. 그렇게 조국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금태섭이요. 등등 뭐 하여튼 그런 역사. 이제 조국 일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과 9일이 바로 수백만의 국민이 혁명적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10월 13일 조국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미디가 발생했죠. 유시민과 공지영이 코미디적인 발설을 해가지고 갑자기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웃음 속으로 코미디언으로서 계속 가는 그런 과정으로 열차를 태워 보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10월 하순에 정경심이 구속되고 또 삼류 코미디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국민과의 대화가 취임 2주년을 맞아서 2주 전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MBC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우스웠습니까? 소위 팬미팅, 팬클럽 미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더더욱이 탁현민이라고 여태까지 의전을 했던, 책임을 졌던 사람, 저건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자, 탁현민이 그 말 한마디가 그 팬클럽 미팅을 더욱더 아주 그냥 나락 속으로 빠뜨려버렸죠. 탁현민은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당에서도 한번 내 일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고 그 다음에 투쟁에 대해 나섰고 단식농성, 정말 힘든 단식농성을 끝냈습니다. 그는 투사로 변모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12월 27일 총선, 4.15 총선, 이제 몰락을 시키는 그런 전환점에 지금 내년에 4월 15일 총선을 몰락시키는 전환점이 바로 공수처법 통과입니다. 또 그들이 강제로 통과시킨 선거법 때문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아시죠?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때는 심상정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참,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비례한국당이 딱 쓰면은 비례민주당이 안 쓴다 안 쓰다 해도 공수처법만 통과시키면 그들의 야욕이 충족되면은 바로 비례한국당 선언이 100%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이 완전히 형성됐습니다.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대한민국 헌법이냐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그 어떤 나라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전선은 이미 공수처법 놓고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5 내지 10분 걸리는 그런 여론조사를 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 있습니까? 다 끊어버리든지 안 받든지 바쁩니다 하고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면 60대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화 톡 끊어버려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조사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당했는데, 나한테 한번 여론조사 와서, 갑자기 여기 무슨 무슨 XX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좀 조사를 하고 싶다고 나오길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서,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나이부터 물어봅니까? 먼저 성별 물어보면 목소리로서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나이지. 어디?
이름이 제일 먼저라는 상식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하고 내가 소리를 했더니 똘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여론조사, 또 중도층들 여론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중도층 뺀 지지자층들, 또 뭐, 여론 또 조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통계의 조작성이라는 가장 큰 오류, 또 질문, 소위 문제, 질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러한 여론조사.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개인이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트렌드는 믿지만, 국민들의 말을 딱 들어보면, 실질 조사를 해보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결국 확실한 거는 중도층은 투표는 확실히 합니다.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더라도. 이 총선까지 대통령, 이제 4년 차가 되면 누구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소위 속된 말로 이가 빠지죠. 이가 빠지면 헛개비 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년 차인데. 지금 3년차 대통령이, 네, 3년차 대통령인데 총선에 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정권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19표에 매달린 공수처법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4 플러스 1. 그러나 반란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4 플러스 1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속속들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공천을 안 주게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고 일부러 기명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나 용감하게 분연코 일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된다면 역사에 길이 남고 앞으로 그 정치 생명은 무한히 커질 것이고, 이번에 공수처에 불이한 불법적인 소위 위헌적인 이런데 동의를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또는 찬성을 하면은 반드시 역사에 각인됩니다. 무엇으로 각인될까요?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검찰개혁 하다가 제가 얘기를 돌았는데, 검찰개혁은 아까 중립성, 정치적으로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두 가지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수사 독립, 온갖 권력이 짓누르고 뻐개더라도 윤석열 검찰, 윤석열과 그의 검사들, 대단한 검찰청의 모습이 바로 소위 원래 헌법이 원하는 바로 검찰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며 수사에 독립적으로 강한 수사를 한다. 정권까지도 칼을 겨누는 부정부패 비리를 파면은. 네. 바로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다가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 검찰개혁이 공수처법을 해서 독재를 하기 위한 그런 통로였구나. 안 그래?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기다립니다. 오늘 2020년 폭주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강력하게 폭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폭주할 것입니다. 국민은 강하게 단결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네, 전망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20년도에 강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저는 예언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가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으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